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 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8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68명입니다. 어제는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3명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약 35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역시 권역별 등락은 있으나 170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월 약 50%에서 현재 약 3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확진자 대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 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의 감소세는 생업의 폐해를 감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실천한 국민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며, 이에 대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1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 9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 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2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47병상, 수도권 97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4,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의사 198명, 간호사 1,349명 등 의료인력 2,272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건물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 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종교 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개선되는 방역 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의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 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BTJ 열방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 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송출 시까지 각 단계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총괄 가이드라인과 제작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촬영 현장 방역 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시에 비대면 제작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 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지양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시에 증상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칙을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안내하고 자율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동 점검단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방역 수칙 준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의 진정 국면은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애써 얻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저변에 넓게 감염 확산이 퍼져 있고 매일 발생하는 환자 수 역시 500명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과 약속, 예행은 반드시 미루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모임도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시고 함께 모임을 가지거나 식사를 하는 일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식사, 회식 등의 사항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노력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자 감소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